우리 시간 함께 성경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우고 확신한 것에 머물러라. 그대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가 준비한 말씀이 우리말 성경이라서 초반에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됩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2015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인 베테랑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2015년도에 이 영화가 개봉하고 무려 1,3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관람객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역사상 일곱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람한 영화이기도 하고 2015년도에 수많은 영화 시상제에서 감독상, 뭐 주연상 등등의 여러 가지 상들을 거머쥐었던 인기몰이를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열혈 형사인 서도철이라는 형사가 돈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2세인 조태우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1,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재밌게 본 만큼 영화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사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몰고 유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조태우라는 이 재벌 2세, 갑질하는 재벌 2세가 유아인 씨가 역할 배당을 했는데 그 사람이 했던 대사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막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시겠는데 바로 어이가 없네 라는 대사죠. 유아인 참 생기지 않았지만 어이가 없네, 그렇죠? 그래서 이 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라도 이 한국 방송 뭐 예능 같은 걸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어이가 없네라는 대사만큼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이가 없네라는 대사만큼이나 이 영화 안에서 인기를 끌었던 또 하나의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서도철 역할을 맡았던 황정민 씨가 했던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언제 나왔냐면 이제 그 갑질을 하는 재벌 2세인 조태우가 어떠한 사람을 아주 많이 다치게 하고 적당히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이 형사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러자 이 형사들이 거기에 이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적당히 사건을 뒤엎고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조태우와 형사와 이렇게 부딪히면서 서로 언쟁하면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사건을 들춰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자며 화를 내는 동료 형사에게 그 형사의 팔을 비틀면서 서도철 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거기서 그래요.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한국에 있는 형사들이나 경찰들이 되게 박봉이잖아요. 그래서 참 돈에 막 시달리기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형사로서의 자존심, 법과 정의를 지켜려고 하는 우리의 그 부름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따끔한 이 서도철 형사의 충고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대사는 극 중에서 이 서도철이라는 형사의 캐릭터를 잘 부각시키고 살리기 위한 작가의 의도적인 장치로 보여지지만 또한 이 대사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라는 작가의 외침이라고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코나하니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 대사를 빌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무엇을 얻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서도철 형사는 법과 정의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자신의 안락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을 지키거나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선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고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서덜철 형사가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포기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또 말씀을 기록한 이 바울이란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즉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성공과 안전 또 안녕을 포기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영화 베테랑 이 서도철 형사의 말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아마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돈이 없지 사명이 없냐?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13개의 모든 편지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또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인생까지 사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의 배경을 잠깐 보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3개의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마지막에 기록되어져 있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수신인은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들같이 여기는 또 자기의 수제자처럼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 즉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디모데후서를 가리켜 바울의 유언장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유언과 같은 편지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전부를 포기해서라도 꼭 지키고자 했던 것, 꼭 얻고자 했던 것, 꼭 이루고자 했던 것, 바로 그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자신의 아들 같은 디모데 역시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또 사명을 위해 기꺼이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포기할 것을 권면하고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사명을 위해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선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돕는 의미에서 바울의 생애를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원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학자, 그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또 이 바울은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며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율법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사랑하는 바울의 입장,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훼손하고 율법을 망가뜨리고 있는 말 그대로 적대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없애고 감옥에 넣는 것이 이 바로 사울이 그 당시 가졌던 자신의 부르심이며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스데반 집사를 향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이 사울 앞에 놓고 이제 돌을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미루어 볼 때 이 사울은 그 스데반 집사 사건을 주동했던 담당했던 리더이자 더 나아가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권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장차 유대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책임지고 나아갈 리더로서 이미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과 성경 군데군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래가 보장되고 많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았던 그 사울 청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바로 다메섹 길 위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메섹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소식을 들은 이 사울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오릅니다.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극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미래가 보장되고 유대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사울이 아닌 유대사회로부터 저주와 비난을 듣고 언제 어떻게 될지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도리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받고 죽음의 위험을 받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은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무려 약 15년 동안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 많은 열방대학 간사님들이 계시지만 열방대학 BTS의 꽃을 얘기해보라면 단연코 아울리치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네, 아울리치가 이 BTS의 꽃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 꽃이지 이 전도여행은 매일 주님의 없이는 살 수 없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여행이 바로 이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많고 사소한 것 하나가 큰 문제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전도여행입니다. 침대자리 때문에 막 다투고 먹는 메뉴 때문에 방법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막 끓여 먹어야 된다, 삶아 먹어야 된다, 튀겨 먹어야 된다, 막 어떻게 이런 일로 사이가 틀어지지라는 막 그런 의문들이, 그런 이유들이 모든 게 다 가능해지는 데가 바로 이 전도여행 아우니치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전도여행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만지심도 있고 가장 많은 성장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도여행 아울리치를 BTS의 꽃이라고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울리치 적게는 10주 많게는 12주 어제 남전도에 어제 밖에 나갔다 오는 길에 장로님과 얘기를 했는데 장로님 무려 10년 동안 그 사역을 섬기셨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오랜 기간을 하고 돌아오면요, 학생들은 이제 수료하고 집으로 가면 되지만 남아있는 간사님들은 완전히 번아웃이 됩니다. 탈진 상태가 돼요. 멘탈도 탈진, 체력도 탈진, 재정도 탈진, 삼탈진. 그래서 왠지 전도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왠지 다시 가기 어려워지고 부담스러워지는 게 사실 솔직한 우리 간사들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왜 뒷대에서 모임 가가지고 자 전도여행 가시 간사님 손 들어보세요 하면 왠지 다 들기 힘들어지잖아요. 저만 그렇군요. 그런데 바울은 무려 15년 동안 이 선교여행을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고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웠던 교회를 또다시 찾아가서 거기를 목양하고 그러면서 15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몸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 그분의 재정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오죽하면 사도행전 중간에 그분이 텐트 만드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분의 모든 상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익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 번의 아주 수고스러운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의 그 전도여행의 끝을 기다리고 있던 건 안락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막 바울을 막 격려하면서 축하해주던 교회의 보금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전도여행의 끝은 차디찬 감옥 바닥이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2년의 투옥생활. 세 번에 걸친 그 수고스러운 바울의 전도여행의 끝은 결과는 4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만일 제가 바울이었다면, 만일 제가 바울의 처지에 놓여 있었더라면 저는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요? 제가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쉬지도 못하며 내 돈 써가면서 그렇게 15년을 헌신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저를 감옥에 가두시나요? 뭐 제가 뭐 대단한 상금을 바란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빌립보서라는 책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된 책인데,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처절하고 고통스러웠던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며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빌립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어져가는 여정마저 그는 전도 여행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아도 그가 무죄로 풀려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감옥 밖에는, 가이사랴 감옥 밖에는 바울을 죽이려는 많은 사람, 유대인들로 막 들끓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야지 저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하며 생각해 볼 때에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보호를 받으며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 무려 2년을 더 감옥에 갇히는 일을 스스로 자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자신의 사명을 위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코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이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사실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삶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약 62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풀려나면 이제쯤 집에 가서 좀 잠도 푹 자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못 봤던 친구들도 좀 만나고 그랬을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기록한 것처럼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또다시 떠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선교여행을 갔다가 스페인 선교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그레데라는 섬에 들려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디도라는 사역자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다가 또다시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다시 수감이 되어지죠. 시기로 보면 62년경에 석방이 되었던 사도 바울은 약 2년 동안 스페인에서 선교를 하고 약 1년간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한 다음에 65년 또는 66년경에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힌 후 약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는요, 두 번째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5년경에, AD 35년경에 예수님을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나죠. 그리고 무려 네 차례에 걸친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46년부터 약 65년, 66년 사이에 떠나고 그 뒤에 그가 로마 감옥에 이렇게 갇히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AD 35년부터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회심한 이후부터 죽기까지 약 30년 동안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의 30년 동안 모든 걸 다 바치고 사명을 위해 모든 걸 다 숨겼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무척이나 쓸쓸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로마에 있는 천국의 계단 교회라는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갇혀있던 감옥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지하에 가면은 아마도 바울이 마지막에 사용했던 감옥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감옥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딱 보더라도 그렇게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닥은 차갑고 습기는 차고 공기는 신선하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바울이 마지막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던 곳이라는 것이죠. 30년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바울 곁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친구들이 다 떠나고 변절하고 그를 떠나갑니다. 더욱이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겨울이 되기 전에 겉옷을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바울의 부탁이 있어요. 이 부탁을 말미암아 볼 때에 분명 바울이 묵었던 수감되었던 감옥의 상황은 무척이나 춥고 열악했음도 짐작 가능케 합니다. 돈도 명예도 친구도 건강도 편하게 몸을 누릴 수 있는 보금자리도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바울은 사명을 위해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쳤던 분입니다. 디모데후서가 바로 그 바울의 상황과 모습을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가 그 사명의 바통을 부여잡고 이어받고 사명을 위해 더 달려가주기를 살아가주기를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가졌던 사명이 그만의 사명이 아니라 디모데의 사명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셨듯이 바울 역시 이방인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께서 디모데와 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역시 나처럼 선교의 사명과 또 복음의 사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그 사명을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2장 15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르가텐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에르가텐이라는 단어는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가테스, 즉 일하다 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구약성경은 어디 있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일하고 지키게 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일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는 단어이며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 일하다라는 단어는요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자주 쓰이는 뜻이 뭐냐면 바로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한다라는 성경에 나와있는 이 아바드 또는 에르가테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노동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또 교회 안에서 말하는 예배란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체가 곧 예배라는 것이죠. 내가 부름받은 그것이 사업장이든 아니면 그것이 직장이든 학교이든 사역의 현장이든 어디이든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하는 일 모든 자체가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에 바울이나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지음받았으며 그 뜻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탁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즉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이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후서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디모데에게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에는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 디모데가 죽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인데, 예, 에베소는요, 터키 서쪽 끝쪽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유명한 관광지 유적지가 되었지만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소아시아 지역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커다란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 지역의 관문으로 많은 상인들과 많은 군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에베소를 거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쉽고 편리한 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항구 도시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붐볐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230개의 독립된 지역 공동체와 계속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유명한 장터가 세워져 있는데 그 장터가 바로 아고라라는 장터입니다. 아고라 들어보셨죠? 예, 그쵸? 예, 아고라라는 장터가 에베소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자기 가게를 내놓고 물건을 팔고 거래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철학도 가르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겠죠. 또한 항구 도시답게 수많은 물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건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종교, 관습과 문화들이 에베소로 다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예,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으니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에베소는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와 관습, 종교가 한데 혼합된 용광로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물건들도 들어오고, 철학도 들어오고, 종교도 들어오고, 관습도 들어오고, 문화도 들어오고. 이거 만드는 게 어려웠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다 들어와서 한데 버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가 다 녹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에베소가 로마 제국에서 가졌던 또 특별한 위상이 있는데 바로 종교적 위상이었습니다. 바로 아뎀이라는 여신 때문인데요. 로마식 이름으로는 다이애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뎀이 여신은요,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비루어 볼 때 알 수 있듯이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이돌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애장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어딜 가나 아데미 신전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신전이 위치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이 에베소의 수호신이라고 믿었고 소아시아 모든 여신의 어머니 신이라고 믿었으며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아데미 여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선 한 가지 해야 되는 의식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아데미 여신의 머물고 있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이 단순히 종교적인 영향만 미친 게 아니라 매우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조장하는 데 이바지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 무척이나 영향이 컸던 만큼 매년 두 번에 걸쳐서 커다란 축제가 일어났는데 이 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축제 기간 동안은 아무런 남자와 여자가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먼저 아데미 여신 앞에 가서 절하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 앞에 가서 절만 하면 누구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축제 기간에는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 때문에 에베소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음란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 디모데가 이 67년경에 이 에베소를 찾아온 아데미 축제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길 촉구하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찌했든 이런 이유로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고 더 나아가 말씀을 가르치는 역시 그에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철학과 사상, 이방 종교가 들어오며 그 안에서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미 이런 이단들이 드러나면서 이 디모데가 여러 가지로 사역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더더욱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에베소는 말 그대로 진리를 분간할 수 없는 매우 혼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적으로 부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에베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수많은 이단들과 세속적인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 범람하는 이 시대가 에베소보다 더하면 더하지 결코 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라는 커다란 항구를 통해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과 철학들과 관념들과 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왔던 것보다 더 쉽게, 더 편리하게 이제는 여기 있는 스마트폰 한 번이면, 클릭 한 번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현대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고 미래 일을 예언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양한 미디어와 가십거리들은 어떤 뉴스가, 어떤 정보가 진짜고 어떤 것이 왜곡되고 가짜인지를 분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우리 개인의 지식이나 힘으로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 에베소의 상황이나 지금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붙잡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을 붙잡는 일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탁했던 것처럼 여전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30년 동안 수많은 도전과 고난, 핍박과 어려움, 배가 파손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말씀 때문이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상기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온전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아르티시오 디오스라는 단어인데 적합하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곧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은 곧 하나님의 예배자이듯이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신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인물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 또 사도들, 제자들, 초대 교인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구약의 창세기부터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반복해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일하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자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하고 누려야 될 모습이며 영원토록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은 곧 말씀을 듣는 삶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곧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 역시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읍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말씀을 읽은 것을 내가 순종합시다라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가정에 예배를 드리고 공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가고 우리가 사업장에 있든 살기 현장에 있든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는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까지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모든 코나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란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난파당할 배로 보내셨듯이 또 우리를 그런 곳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옥의 자리를 허락하셨듯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운 자리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이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꾸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말씀에 거하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명으로 가득 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의 삶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로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디모데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바울과 디모데의 상황은 무척이나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디모데는 역시 사역의 큰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수십 년 동안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지금 그 곁에 남아있는 친구는 몇몇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이 찾아오고 십수년간 계속된 그 전도행으로 인한 탈진과 또 감옥의 차가운 바닥으로 인한 건강의 어려움 또 곧 닥쳐올 사형 그 등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였었습니다. 디모데 역시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의 성격이 어쩌면 매우 온순하고 소심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 사람들을 상대로 사육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말 그대로 바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성질과 성격을 갖고 있는 바다 사람들이었고 더욱이 에베소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처럼 큰 프라이드, 자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아데미 여신과 수많은 철학들로 인해서 음란하고 또 타락하며 다양한 철학과 종교로 인해 절대 진리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던 디모데를 오히려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좇아 달려갈 것을 마지막까지
유언처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중요하고 값진 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아낌없이 포기하며 살았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라고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오직 사명을 위해 모든 안녕과 부귀와 영화를 아낌없이 포기하며 살았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사명을 따라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쩌면 그런 바울의 마음과 바람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에베소에 찾아온 아데미 여신 축제를 보기 위해 찾아온 그 사람들에게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선포했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이 바울의 부탁과 명령은 이제 디모데를 통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또 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들이 흐르고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부탁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를 향한 또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에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에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읽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의 삶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코나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지체들이 그들의 삶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온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이 없지 사명이 없어?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도전을 주고 그들 역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우리처럼 우리의 사명을 위해 또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위해 기꺼이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코나한인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